계란을 먼저 풀어주세요. 깨끗이로 먼저 계란을 풀어주고, 그런 다음 설탕, 소금, 물엿을 넣어줍니다. 찬 믹싱법으로 해도 되지만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설탕이 다 녹는 것이 좋기 때문에 중탕으로 해서 온도를 43도씨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휘퍼가 돌아가면서 자국을 남기고 돌아갈 때 이때가 이제 휘핑이 다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유를 넣고 나서는 바닥을 계속 긁으면서 섞어줘야 돼요. 우유가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바닥을 긁으면서 섞어줍니다. 반죽이 다 됐습니다. 비중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37g 나왔습니다. 기름칠을 유산지에다가 해도 되고요, 아니면 빵 위에 직접 해도 됩니다. 자, 200g 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0g 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잘 얇게 펼쳐줘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.
자, 잼 바르고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. 접히는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고요. 말도록 하겠습니다.